제2 경인고속도로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직, 예, 일직 분기점. 항상 이쯤 오면 정체가 되죠. 광명이 보이죠? 광명. 광명역이 저 왼쪽에 있습니다. 이케아도 있고요. 코스트콜도 있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있고. 네, 광명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성남 안양 고속도로에서 이게 제2 경인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가 서해안고속도로 시작지입니다. 아까 일찍하시는데 여기 광명 동굴 있죠? 여기 광명 동굴 왼쪽에 있는 산에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가학산이거든요. 가학산 여기에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220m입니다. 과학산 높이는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금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금강, 금캐는 금광. 저희가 아마 입장료가 한 2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제가 예전에 볼 때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광명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명 터널. 시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명 IC입니다.